자, 여러분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3번 도시군객 시설사업시행이 나와있죠. 자, 이렇게 공원 만들자라고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도시군객 시설이라고 그랬죠. 도시군계획시설. 이 시설이 뭐 공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도로, 광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공원을 예를 들었던 것이죠. 이 시설을 이제 바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란사업 이것들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였죠. 이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누가 그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되는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 비용이란 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비용인지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요. 먼저 조사 측량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바로 그 사람들이 사업할 때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내서서 경비에 내서 관리합니다. 이런 관리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도 있고요. 토목 설계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설계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큰 사업비용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땅 주인이다. 이게 뭐 A 거다, B 거다, C 거다, D 거다, 갑 거다, 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 주인들, 건물주, 나무도 있다면 나무값도 다 줘야 되겠죠. 이걸 보상비라 하죠. 이 보상비를 준비해서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감정평가 부분을 통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감정비, 보상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상 처리해서 소유권을 이 시행자가 다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공사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비라 하는데요. 이런 사업비용을 누가 부담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냐? 시행자가 부담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때 이 사업시행자는 그럼 누가 되느냐? 이 사업시행자는 아까의 계획을 위반했던 이방권자 있죠? 이방권자들이 곧 시행자 돼요. 특광특특시장소, 국토교통장, 도의사. 그리고 아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쳤을 때는 바로 관계 지자체장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시행 요청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같은 도면 도의사가 시행 절차를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 걸쳤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국토교통장이 시행을 정해줍니다. 아까 이방권자 정하듯이 똑같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은 국토교통장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의사가 이 사업을 직접 합니다. 그래 그런 시행자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시행자는 조금 전에 거기 666페이지 박스 안에 있죠.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을 하죠. 행정청이 시행자 뭐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있었어요. 이네들이 하게 되고요. 이네들이 아닌 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로 민간인이 내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자들한테 시행자 지정 신설을 내면 됩니다. 이때 순수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 그때는 미리 이 사업 대상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토지를 다시 변형해서 이렇게 1, 2, 3. 그래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자기가 소유를 해야 돼요. 소유하고 여기 땅 주인이 8명 있다고 하면 8명 중 2분의 1인 4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래 오케이 요건 맞았다 그러면 시행자 지정을 해서 그 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네들을 비행정청 시행자라 합니다. 비행정청 시행자. 그래서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이고 여기에서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게 될 때 만약 국주공이 된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
단체 공공기관 있죠. 대표로 한국토지주동사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적기관이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시행자 지정서를 내라고 한다. 이런 국지공이라는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정청장한테 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토지소유자 동의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두 번 나왔으니까 꼭 아셔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토지소유자 2분의 3의 동의도 필요 없다. 전혀 그런 동의 요건 필요 없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된다. 그 내용이 바로 666페이지 별표에 나와 있으니까 별표를 중요시해가지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행자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다 실식을 작성해요. 도시군객시설 사업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실식을 다 작성합니다. 시행자면 다 작성하죠. 자, 그때 이 실식에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사업의 종류 명칭, 사업 면적, 규모, 시행자 성명, 주소, 착수의 정일, 중개일을 다 작성해요. 그런 걸 거기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실식에게는 사업비라는 설계도서, 이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설계도서, 자금계, 시행계 이런 것들을 다, 또 사업 시행지 위치도 평면 계획도 설계도서 이런 것들, 수용 상호 토지 건축물 소지 이런 것들 다 자세히 밝혀 가지고 이 실식을 만듭니다. 특히 이 시행자는 실식을 작성할 때 이 사업장이 너무 커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만 공원 조성 사업 하겠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에서 보호를 주니까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식을 작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 이때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했는데 이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네들이 한자가 시행자가 되어서 실식을 작성했다면 그네들은 바로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았던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되고요. 나머지 시행자들은 그 사업장을 권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 신청 인가를 받도록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는 시도사 대도시장이 인가권자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인가권자니까 자기들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시행자이다면 자기들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자기들한테 하지 않고 그냥 작성하고 고시해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만약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아닌 자가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인가 신청 받았던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께서는 때로는 조건부 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이 사업장까지 이렇게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엉망이다. 그러면 침입도를 확실히 뚫어야 되는데 이거 할래? 라고 조건을 붙여서 이걸 받아들이면 인가를 내줘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가 안 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 공원까지 상하수를 연결하는데 이걸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합니까? 기반시라고 좀 이런 기반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할 것이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조건 받아들이면 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가 안 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원 조성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위험스러운 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해방지 조치 취할 것인가? 또 공사하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관 조치 잘 할 것인가? 적용 잘 할 것인가? 약조로 기위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식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내용이 가로 2번 나와 있죠. 이때 조건부 인가를 받아가게 되는 그자 조건 이행을 믿을 수 없죠. 그때 조건 이행을 보증 담보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이행 보증을 미리 예측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행 보증을 예측하는데 그자가 이 민간 시행자일 때만 이걸 적용하는 것이지 바로 공적 주체가 사업할 때는 믿는다.
믿는 자에게는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공법에서.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우리 민간인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바로 보증 제도를 적용하죠. 고로 공법에서 보증이란 말 나오면 이 자들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국주공. 국가라든가 지방사찰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뭐 한국토용사 같은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네들에게는 보증이란 걸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고로 이 국주공이 시행자일 때는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가로 2번 단서에서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68페이지. 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자로부터 아니라 시행자로서 실시계획 작성해가지고 인가시행, 인가하고 싶더라 했다. 또 이 인가권자가 시행자에서 실시계획 작성하고 고시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절차상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에게는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하죠.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느냐, 이 고시가 있게 되면요, 바로 그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게 되죠. 강제 수용권, 사용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착수권도 주고요. 그리고 그 사업할 때에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걸 의제해 주죠. 절차 관서를 해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 실시계획 고시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시계획 고시만 딱 떨어지면 그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하고 시행자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필요한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 좋게 협의 양도 받되 협의 양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강제 수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 이 빨갛게 칠해놓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땅들이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에 필요한 땅이죠. 이런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이 감난 변화무, 소유권의 권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토지 등이라 하는데요, 이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것은 수용은 못하고 일시 사용만 허용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인접한 거,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것들은 일시 사용만 가능하고 수용 못한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때 수용을 하게 될 때, 또 사용할 때 시행자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행정청 시행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행정청이 시행자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모두 다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것은 수용 못하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중요하다. 이때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치법을 갖다 준용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수용하고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조금 전에 실시계 고시했으면 공치법상 수용권을 인정하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관계하니까 별도로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 받을 필요 없다는 것.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보상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이 수용당한 자에게 보상할 때는 수용당한 자하고 시행자가 1차적으로 협의해서 보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걸 협의보상이라고 해요.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 주고 끝내죠. 그런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강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강제로 보상금액 정해서 강제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보상금을 강제로 결제하는 것을 재결을 합니다. 재결. 이 재결은 토지수용원에서 해주는데요, 이 토지수용원에서 바로 재결을 해줍니다만은 그 재결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야 돼요. 이때 재결 신청은 이 수용할 때는 시행자만 신청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바로 언제까지 하면 되냐, 실시계에서 정한, 이 아까 실시계 짤 때에 언제 착공, 언제 준공 마치겠다라는 사업신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내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는 특별한 예외, 특례를 두고 있다는 것. 그래,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한데, 그럴 때에는
공치법을 준용하죠. 그러나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여기서 두 개를 두고 있다. 어떤 두 개를 두고 있느냐?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하는 시행절차상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하 민재 및 고시가 있었던 것 한지하고, 그리고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만 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 그걸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가지고 69페이지 6번이 나와있죠. 이 6번도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짐으로써 시행자 이제 사업에 착수권이 발동되었으니까 바로 착수에 들어가죠. 착수를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공원 나온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법에서 시행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 시행자 보호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넘어가서 보시면은 70페이지 나와있죠. 70페이지 8번을 먼저 보겠는데, 이제 사업을 착수한다 그러면 시행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가? 70페이지 가로 1번부터 6번까지는 잘 봐두셔야 돼요. 먼저 시행자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하여 여기 타인 토지라도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에서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 재리 측정을 일시 사용 가능하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다만 일시 사용이라든가 장애물을 변경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손실 보상 해주는 것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장이 크다 그러면 1사업 시행지역 2사업 시행 분할 시행도 할 수 있다. 3번 이 시행자가 여기에 있는 권리자들에게 바로 보상을 정확하게 해줘야 소유권 넘겨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일까 이걸 파악하고자 할 때는 강공세 가서 여러 가지 공적 장부를 들여다보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뭐 임야 대장, 또 건물 등기 사항 전문입서, 그다음에 토지 등기 사항 전문입서 이런 것들 시청, 구청, 군청 등기소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서 열람, 복사, 그리고 등처분 청구, 발급 청구 이런 거 할 때 다 무료로 하도록 보호를 해준다는 거, 공짜다 이겁니다. 무료로. 그리고 바로 이 서류를 통해서 진정한 권리자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네들한테 여러 가지 관계서를 보냅니다. 등기부로 보낸데, 그때 직접 송달해서 그네들이 수령하면 좋겠지만 수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 반송이 옵니다. 그때는 그 서류를 바로 법원에다 첨부해가지고 간접 송달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네들한테 보내야 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개적으로 2주 이상 공시해 놓으면 본인에게 송달한 거 간주하는 공시 송달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 공시 송달을 하게 될 때에 그 시행자가 행정청에 안 시행자였다라고 할 때에는 그 미리 자기에게 인가권을 주었던, 인가를 행사해 줬던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 있죠. 걔네들한테 사전 승인은 받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시행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 5번 시행자가 행이든 비행이든,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불문하고 아까 실시계 고시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발동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하도록 보호를 해줬다는 거. 다만 인접한 것은 절대 수용 안 되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했죠. 그 다음에 6번 이 시행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당초 이 땅에 있다가 공원 설치하려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했는데, 그때 결정고시할 당시에 여기에 있는 땅 중 국가 소유의 땅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공유지, 국가 소유의 땅을 국유라죠. 이런 국가라든가 지자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를 이 도시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이 지금 공원 조성부지를 묶어놨죠. 이런 도시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함부로 매각과 국가의 소유권 넘겨주는 양도를 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공의 처분제라고 해요. 그래 이 규정을 위반해서 국가 지자체가 이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 무효로 되도록 해서 시행을 적극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복귀가 되죠.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취소가 아니다. 이런 것들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관할 시도사, 대도시한테 중검사를 받아요. 중검사를 시도사, 대도시장이 행사합니다. 고로 자기들이 시행자면 자기들은 그냥 공사료 고시하고 마무리쳐요. 아, 또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중검사를 받아서 마무리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국가 지자체 소유의 땅에 어떤 새로운 국가 지자체 소유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대지가 완성되었다. 이걸 국가 지자체가 이걸 매각하려고 한다. 원래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국공지 또 이런 것들은 국가 그 지자체의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은 그 감정가를 매겨가지고 그걸 최저가로 한 다음에 공개 경쟁 입찰로 붙여가지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국가 지자체의 그런 재산을 사업 끝나고 나서 매각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우선권을 두느냐? 이 사업자 수용당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70페이지 박스 밑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 순위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순위와 누냐? 그 사업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는 것. 그 사람한테 국가 지자체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1순위고요. 그 자가 그걸 받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다른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하고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다는 것 봐두시고 9번을 보시면 이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행일 수도 있고 비행일 수도 있는데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부 따라 행정심을 제기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도 행정심으로 간주됩니다. 왜? 그 자가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시행자 지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시행자 지침을 받는 순간 행정 권한을 고스란히 이윤받은 간주되니까 법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도 행정청으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그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체계가 가능한데 누구한테 체계하느냐?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그런데 국장한테 시행자 지침을 받았다면 국장한테 행정심판을 체계하면 되고 시도사한테 시행자 지침을 받았다면 그 시도사한테 행정심을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 정도를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역시 9페이지 6번하고 7번 있죠. 6번과 7번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거기 장기 밀팽 도시군객 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객 실효하고 도시군객 시설증 실효 먼저 7번을 먼저 볼까요? 7번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로서 결정을 해놨다. 그러면 아까 건축물 건축가가 공장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안 내주니까 개발해야 된대죠. 이런 부지인데 바로 그 3개월 이내 늦게는 2년까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고하는데 2단계 집행했다 집어넣어놨다. 그러면 3년 해야겠다는 부지죠. 3년 후에 한다는 것은 언제 할지 모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도시 군객 시설증은 효를 잃게 되어서 부지에서 풀린다는 것.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은 그걸 약적으로 실효라고 하죠. 실효가 되면 실효된 사실을 직접시 고시하는데 고시는 누가 하느냐? 여기. 바로 실효된 사실을 고시할 때도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만 하지 대도시장이 아닌 이런 시장하고 군수는 애당초 결정 고시권이었기 때문에 실효 고시 권한도 없다라는 거. 그걸 6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써놨죠. 7번의 내용을 잘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바로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증 고시해놓고, 결정 고시해놓고, 바로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걸 장기 미집행을 합니다.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장기 미집행을 합니다. 장기 미집행을 했다.
그러면 몇 년이다고요?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났다. 돈이 없어서 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을 못했다.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 구운 계획 시설 부지가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도 못했던 장기 미팽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였는데,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업 시행자가 등장하여 바로 실식의 고시를 받아갔습니다. 실식의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시행자에게 그 사업표란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동됐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수용권이 발동됐다면 바로 사업 시행자인 이자는 그 도시 군객설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보상에서 보상 처리를 하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지 않아서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면 바로 이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와서 시행자가 사업을 들어갈 건데요. 이때 보상 문제에 대하여 1차적으로 협의 보상을 해서 끝내면 좋은데, 협의 보상이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강제로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제기를 하죠. 이 재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 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욕시의 9페이지 가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련된 겁니다. 1번 보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은 시행자,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부터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시계 고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다면 늦어도 5년에 재결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결 신청을 5년에 해라. 5년 이내에 해라. 그런데 안 했다 그러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실시계획은 효를 잃게 되어서 이제 사업은 못합니다. 시행자 수용도 못하고요. 그래서 5년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자가 이 부지 안에 있는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작업을 열심히 해서 바로 이 안에 있는 땅 이렇게 3로 나눕시다. 1, 2, 3 그냥 3 이렇게 3로 나눠가지고 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땅 주인들한테 협의를 통하여 땅값 원만을 제시해서 매매를 체결했다는 해서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사용권이라 하래요. 이렇게 사용권을 확보했다든가 아예 땅을 매수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그랬을 때는 7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라 이렇게 법에서 요구합니다. 만약 7년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7년이 된 날 다음에 이 실시계획은 실효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나오죠. 2번에 장기 미팽 그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고 실시 고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거나 3분의 2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실시계 고시부터 7년 이제 재결 신청하면 되는데, 7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자면 실시계 고시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 효력을 잃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행자가 이 땅 주인들을 만나가지고 원만하게 싹 작업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게 한 사용 승낙서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모두 다 받았다면 실시계획은 실효되지 않고 실효되지 않고 유효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내용이 가로 3번입니다. 그 3번은 장기 미팽 그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고 그 말이죠. 재결 신청 없이 사업 필요한 모든 했다도 함께 모든 그런 물건,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실시계획은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장기 미팽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있어서 실시계 폐지되거나 효력 있는 경우 그 시설 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게 된다. 언제냐? 기억. 그 실시계 고시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 폐지 효력을 잃고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된다. 그런데 니은 그 실시계 실효 시점이요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면 그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에 도시군객 시설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도시군객 시설로서 도시군객을 결정하셨다. 도시군객 시설로서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왔습니다. 사업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계 고시를 받아갔네요. 고시를 받아갔는데 재결 신청 기간이 있었죠. 재결 신청 기간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이 실효된다 그랬죠. 그때 실효되는 시점이 20년 이전에 실효됐다. 이전에 20년 이후에 실효됐다.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20년 이전에 이 실시계획이 실효됐다면 이 도시군객 시설정은 언제 효력이 된다?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돼서 부지순자 풀리고 만약 이 실시계획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실효됐다면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폐인 날 이 도시군객 시설정도 실효돼서 부지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넘어가셔서 보면 도시군객 시설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 나왔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